지금 태어났는데, 아니 얘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일단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났고, 네, 그리고 바로 여기 앞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파고 내려갔어요. 일단 횃불 있고 준비, 땅굴 갈 준비는 완료되었으니 잠시만요. 이게 흙 같은 게 나올 때는 그냥 파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맨손으로 파도 되긴 하는데. 헷갈려. 구작사업. 바로 구작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무작정 파는 골작사업. 오, 어두워. 이제 횃불 다 써버렸는데, 골통 올라가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뭐 석탄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카드 놓겠습니다. 겨우. 겨우 살거면. 여긴 어디? 난 누구? 벌써 무성한 동굴이 왔는데. 신기? 와, 신기하다. 무성한 동굴 처음 보야. 저 처음 보거든요. 1318 업데이트 되어서 이게 생겼는데. 업데이트는 잘한 거 같다잉. 우와, 일단 신기하니까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슬라임이 오네요. 이건 너무. 아니, 잠시만요. 아니, 시청자를. 이러시면 안 되죠. 빠르게 생선, 연어를 좀 먹어갖고 체력을 최대한 회복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체력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저기 구리도 있네. 우와, 야, 발광열매도 있다. 요거 신기할 봉임. 여기 슬라임이 자꾸 거슬리는데. 요거 우클릭하면 빠진다고 하네. 우와, 신기. 일단 체력이 많이 회복됐으니까 일단 빵 먹고. 야, 슬라임. 이게 뭔데? 아니, 놀러 온 사람을 왜 공격하세요? 뭐 이래봤자. 뭔가 가지? 에이, 몰라, 도망. 아니, 걔 이렇게 작아지면 뭐, 공격을 안 한다. 공격해봤자, 뭐, 소용없다. 요거. 아니. 요걸로 좀 떼갖고, 식량을 많이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이냐. 근데, 발광열매 때문에 좀, 약간의 빛이 있긴 합니다. 만, 여기 아울러트 있는데, 열대어가 있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무슨 하나도 없어. 자원이 아까 얻은 이 철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논리지? 오, 어둡다. 일단 기념품 이끼블록 좀 갖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횃불이 필요하지만 없습니다. 이게 안 되겠군요. 일단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다. 그 무서워서 그냥 갑니다. 아니, 구리 같은 필요 없는 자원들만 나와. 물론 1.20 업데이트에서 구리 블록이 이제 좀 구리가 좀 쓸 필요가 있어졌는데. 야, 이게 언제 보겠냐. 지금 찍자. 스크린샷 찍을게. 와, 이거 되게 멋지다잉. 엄청 멋져. 야, 이거 뭐야. 이 현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하고 가겠습니다. 낮은 확률로 지하 동굴, 진짜 극악의 확률로 이런 동굴 안에 마을이 생긴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나도 낮아서,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어쩌다가 뭐, 평야랑 가까운 지역, 여기 정부이거든요? 지금 뭐, 안 좋은, 봐봐, 이거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얘가 무게 버티지 못해서,
쓰러가지고 쓰러지는 아주 신기한 뭐 그런 신기한 것도 얻을 수 있어. 발광열매 이게 기념품이야. 근데 일단은 발광염회가 있어야 되기는 해. 왜냐? 아니 발광염회가 없으면 어두워요. 상당한 여기 내려가면은 금 있는데 필요가 없는 거. 아, 여기 봐봐, 스파이더도 있잖아. 그렇다고 이거 다 뚫을 수도 없고. 저쪽에 빛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저 무작정 바보같이 저기 올라갈 수 없어. 이거를 평화로 오면 응징시켜주고 가고 싶습니다. 평화로 오면 바꿔갖고 여기 바로 체력이 회복되거든요. 이거는 동물도 애들이 안 나오니까 바로 안돼! 근데 워낙 가까워요. 여기요 봐봐, 여기랑 바로 앞에 오임? 예, 오임이 절로 나오면 바로 내려갑시다. 그냥 자살하려고. 네. 그냥 얘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월 시드는 좋은데 근데 무성한 동굴이 막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뭐 그냥 아울로트 그냥 생겨갈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필요 없는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평야가 좋은데 평야 그게 그런 게 좋은데 사바나 뭐 이런 거 싫어. 얘는 사바나 좋아했겠지만 지금 싫으시네. 뭐 말하니까 바로 나오네. 뭐 심지어 평야 옆에 문이 있는 지형이 있네. 뭐 고드름이 있네. 뭐 신기. 일단 돌 이거 다 챙겨주고 그냥 부십시다. 또 맨손으로 부셔야지 내구도가 안 들어요. 최대한 안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방금 전에 호박이 있었다. 이거면 이제 주변에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이거, 동굴이 있네? 아, 왜 나는 자꾸 동굴만 나와? 동굴 타면 안 갈 건데. 그쵸? 이렇게 초반 상태에서는 동굴 가다가는 그냥 바로 죽는 게 일쑤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안 간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런 곳에서는 동굴도 없고 저 필요 없는 북극곰만 있기 때문에. 북극곰을 진짜 뭐하러 만들어내는 농간지 모르겠어. 일단 바로 평야 지역으로 가서 소를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잡고 오겠습니다. 왜냐 저기 견운데가 가로는 있거든요. 가로는 있으면 뭐냐 바로 얼미나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동상들 정확하게 말하면 동상 데미지가 걸려요. 그니까 가죽 신발을 신고 가야 한다 이 말인데. 어디 있냐? 와 이쪽이 워낙 추우고. 야 이거 뭐냐? 신기?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사과리 흘러야지. 뭐야 신기? 신기하다. 한번 가볼까? 예. 심지어 저기 늪지대 있냐? 와우. 나 이거 완전 사과리 아니어서 그렇다 칠 수 있겠지만. 어디 캐보면 이거 자갈이잖아. 봐봐 자갈이잖아. 그치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오류 때문에 안 내려온 거 같아. 여기 무슨 히로빈 같은 동굴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굴력 설치하면은 내려온다는 말이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블록으로 할 겁니다. 나무는 건중 아닌 것 같고. 상자? 이거 해볼게요. 봐봐, 이게 딱 내려갔는데. 야, 이래갖고, 여기 딱 비밀기지 만들면 좋겠다. 는 무슨, 바로 합시다. 비밀기지가 아니고, 그냥 여기 상문용으로 좋을 것 같아. 일단 여기 동굴인 것 같은데. 일단 횃불 좀 박아갖고. 에이, 수정동굴이었냐? 에인 쿠드원? 봐봐, 수정동굴이었어, 이거 봐. 봐도 좀 앞으로 전진? 아, 뭐야. 방금 전 데미지를 받는 소리가 났는데.
나 문에서 도르케만 상당히 느린 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아까 데미지 왜 받았지? 라는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네. 응? 나 좀 나가자잉. 이겨잉. 이 늪시대면 어, 심지어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바다야 여기가. 헐. 그리고 여기는 따뜻한 물. 여기는 이제 차가운 물이네. 여기는 차가운 물인데 봐봐요. 수영해서 좀 가잖아요. 바로 따뜻한 물이. 뭐야 이게. 일단 여기 아까 내가 갔던 전화 횃불 좀 챙겨오겠습니다. 횃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을 막 밝게 해주는 횃불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마을이라도 찾아갔고 마을에서 약간의 자원을 얻고 가고 싶은데 필요없는 사과를 했어. 뭘 이 있네요. 바로 캐주고 또 있네. 또 있네. 얼마나 있는 거야. 더 이상 안 키지네. 바로 사갈스를 쌓고 올라갈 겁니다. 조약도 올라가기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하지만 갑시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낙다 아, 흙이 있었어? 하면은 뭐 나오겠지? 뭐 그냥 평야 같은 거? 그치? 네. 여기서 꿀팁! 요 하면서 딱다다다다다닥 그냥 누르면서 가면 됨. 이름은 딱 오는데 왔네요. 여기 어디니? 여긴 어디? 난 누구? 여기 뭐 등산에서 뭐 그냥 깃발 꽂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깃발이 없고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을 얻으려면 또 양털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야 여기 뭐 그냥 올라가서? 왜요? 여기 완전 이상한 지역인데. 아 여기 저기 딱 정상에 올라가갖고 어? 무야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뭐니 이런 상황이 무슨 계단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 여기서 떨어지면은 바로 저승사자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시리키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여기 뭐야? 아 구리가 있네. 필요 없는 구리. 근데 구리는 돌 이 나무 꼭대기 안 캐지고 오직 요거. 근데 여기 구리가 되게 많은데. 구리도 구리 블록이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 쓰는 뭐 건축할 때 많은 건축이 많이 안 와서 야생할 때는 그냥 엔더 드래곤 우주 용을 잡기 위해서 그냥 전진만 하는데 뭐 건축은 뭐 용 엔딩 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구이블록은 상당히 필요 없지만 그래도 기본인을 위해서는 챙겨가겠죠. 작업대 하나 챙겨갖고 딱 놓고 바로 돌굽갱이 제작하겠습니다. 막대기 아니 작업대 필요 없다고. 네, 돌굽갱이 하나 챙겨주고 파고 요걸로 이제 아니 작업대가 필요 없는 작업대 이렇게 바로 얻어서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리를 쓰는 이유는 경험치 얻기 위해서 하면서 경험치 얻거든요. 석탄도 있네. 석탄도 경험치 얻긴 하는데 안 보여.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횃불 좀 박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안 보여. 이제 보이구나. 완전 광산이네. 여기 구리를 광산에 왔는데 무슨 광산도 아니고 진짜. 야 이거 진짜 광산이다 그치? 안 보여. 네 보이군요. 잠시만요.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있어요? 자 이제 좀 뭐야. 네 이제 보이구만. 이 위쪽에 좀 파줄 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인칭으로 하고 있는 상황. 요즘 시청자님들이 내가 광산에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좀 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중. 네, 3인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칭 바꾸고 가면 돼요. 네, 아까 보셨죠? 저 광산에서 열심히 얘가 아까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없네. 얘네는 아 맞아 맞아, 그 갑옷 해주면 그 대장장이 이게 석탄 주면은 애매도 주잖아.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애매가 마치 그냥 돈같이 화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월급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 애매도 뭐하냐. 아 대장장이한테서 그거 좀 얻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바로 나갑시다. 근데 여기 흙이 있다. 왜는 흙이 있냐. 구리를 벌써 27개를 캤어. 개 구리를 27개 캤던. 왜냐면 그냥 이거는 옛날 농구 아닌가. 옛날에 있던 태초 마을, 아주 예전에 있던 마을 같은데. 있던 마을이 아닌가. 있던 동굴 아닌가. 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철이 그냥 한 곳에 다 모여있네. 심지어 아래도 있어. 야, 뭐야, 동굴도 있네. 뭐야. 나가는 길이 있네? 마침 나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 그 횃불도 챙겨야 돼. 안 챙길래 그냥 여기다 뭐 박아놔갖고. 여기서 떠지면 바로 태초, 그냥 저승선이랑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흙도 없는데. 아! 아까 전에 저기, 여기 흙 있잖아. 내려갑시다. 그거 좀 파갖고. VTR 물력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흙을 많이 많이 파갖고. 머니 머니는 뭐, 흙이지. 그래서, 심지어, 잡대님이 흙을 가장 필요하다고 하세요. 심지어 흙이 안전하기 때문에. 심지어 흙팁을 하면은, 주민 이야기도 나왔는데, 흙팁을 하면은, 테러 안 당한다 뭐 이런 걸 하잖아. 진짜 그건 맞네. 근데 그건 현실이고 지금 이렇게 혼자 하는 상황에서 나시면 말이 안 되는데 그쵸? 예. 이제 머니머니해도 흙이지. 흙을 너무 많이 버리지 마세요. 흙이 아주 좋은 그냥 뭐 아주 좋은 보물 같은. 네, 현실 세계에서도 흙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흙이 진짜 뭐 필요할 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유튜브들이 여러 유튜브나 매체들에서 흙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사용합시다. 딱 또 네, 올라왔습니다. 오, 야, 보름달? 이 보이는데. 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잘 겁니다. 이건 무슨 지금 침대도 없는데. 그쵸? 우와! 오, 안 보여. 나 지금, 심지어, 안 보이지만, 선글라스, 아니. 그냥 여기 동굴이었구만. 봐봐, 여기 동굴이었어. 일단 석탄이 있으니까 바로 캐줍니다. 오, 왜 한 번에 두 개? 무슨 확률로 두 개 얻는 거야? 여기 광문이 있으려나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와, 그냥 나가는 길이었어. 에잉? 근데 경치는 좋아. 저기 봐봐, 무인도가 있어. 우리는 저기도 갈 겁니다. 뭘로 통해서? 작업대 통해서. 예. 여기서는 삽을 해갖고 그냥 해야 하는데. 삽. 땅. 오, 보트 하나 생기고. 요거 상자실 보트도 생기고 바로 캐주고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하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예비용을 생기겠어. 이게 신종 낙법이 있는데 해볼까요? 신종 낙법을 생각하겠습니다. 포차! 아이 낙법은 아니구만. 안돼 아니 어디야 보트스. 저기 돌고래가 있는데 미안한데 지금 밤이라서 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놀자. 아 이거 작은 섬이 있네요. 문도 같이 진짜 작은데? 야
오 마이 갓.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돌고래가 이렇게 수영해주면은 안내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난파선이 본 적이 많이 없는데, 그냥 여기는 뭐 무인도 아니고 그냥 파괴된 섬 같아. 돌고래야, 같이 가. 돌고래야, 난파선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어딨어? 심지어 저기 횃불도 보여. 여기는 와 경치 좀 봐라. 너무 엄청 좋네. 여기가 사막인가? 상당히 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지금 돌고래가 날 쫓아와. 내가 인기인가 봐.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인기인데 현실에서 인기가 없다. 헐. 여기 사막인가 봐요. 모래가 있네. 그것도 되게 많은데 인기가 없어서 사막들이 겨우 필요가 없는 사막들만 날 반기고 있구나. 나는 쉴 짓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지? 아 이거 버트 칼로 이거 돌고래 어디 있는지 말 알려달라고. 따라오는 듯 따라오고 있습니다. 얘 따라오는 듯 오고 있는데 얘 심지어 물속이 더잘 보여. 그거 아세요? 물속이 더잘 보입니다. 야 돌고래야, 여기 있구만. 잠깐만 숨을 좀 쉬자. 헉 하고 아줍니다. 미안해, 너희들이랑 놀 시간 없으니까 말이다. 미안해. 미안하다며. 이상한 거세주. 사막인가? 어? 저기 나무가 있잖아. 잠깐, 저기가 진달래 나무이면 좋겠지만. 사막인가? 일단 뭐 구조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구조물 아니고 그냥 늪지대인가? 뭐야, 아우, 안 보여. 횃불로 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횃불. 아, 이게 그냥 뭐, 나무였네? 아, 나무도 해야지. 그치, 나무가 많이 필요해. 야생의 첫 시작이에요. 나무 캐는 건데, 현실에서 나무 캐야지. 아주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 뭐야, 그냥. 이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 갑시다, 잉. 아, 소가 없냐. 마을이다! 마을! 내가 사랑하는 아주, 내가 사랑하는 마을이 왔어요. 마을아, 내가 왔어. 근데 망한 마을은 아닌 것 같아. 망한 마을도 5%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횃불도 막혀 있어. 심지어 골레미도 있어. 양도 있네? 아, 근데 죽이고 싶은데. 안 죽일게. 너무 예쁘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을이 왔어요. 나 여기서 살 거야. 잠시만요. 뭘 거대? 석탄. 나 석탄이 11개 있는데. 야, 요거 거대해. 40만 원. 아니, 아저씨. 사지 말라고. 여기서 바로 석탄이네. 오케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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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북한에서는 감자를 주식이기 때문에 감자 많이 심겨. 주민아, 나랑 거래하자. 잠시 깨우고. 거래합시다. 세계가 더 필요하네. 미안해. 실례한 거였어. 화살. 설마, 그럼 여기 이 주변에 화살 제조인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막대기도 할수 있다. 사람들이 없는 이 시각에. 양들. 미안한데. 토시토시한 이 양들을. 야, 사탄도 이러지 않, 악마도 이러지 않을 것 같아. 미안해. 야, 소고기. 별명 소고기. 넌 나의 그냥 소고기뿐이야. 나는. 아이, 가족이 어떡해. 아니, 냉동. 이거 되게 싫네. 야, 지금 철골렘도 있는데. 잠시만. 평화로움에서 얘안 때리자. 그치? 에이, 쿠론. 에임 쿠돈이고 때리면 돼. 근데 이게 왜 들어왔냐? 아예 필요 없는 나무 꺾기는 되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잠시 후 5분 후에 영상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얘만 때리고. 얘 때리면 철 나오거든. 한 방만. 오! 진짜 한 방. 야, 이거 울타 좀 뚫고. 아, 야, 소! 때리지. 오, 마침 해가 오고 있는데. 아, 너 들어가서 무단 침입해갖고 양귀비 그냥 딱 심어준 다음에. 오, 이제 가죽 신발 만들 수 있겠다. 이. 딱 놓고, 코딱 놓고 바로 신발 만들어줍니다. 냉동이 되게 싫어서요. 그래서 야생 첫 시작으로 이렇게 설을 얻고 난 기분이 좋은 야만준입니다. 마침 해가 오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다른 집에 들어가 있어서. 야, 다른 집도 아니다. 이렇게 봐. 어, 요, 이 집, 야, 이 집 좋아 보이는데? 들어갑시다. 아니, 화사 제조 되었군. 그럼 제조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막대기 같은 여러 에메랄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메랄드 저기서 거래갖고 얻을 수 있는데. 아, 주민들 다 도망갔나, 왜 없냐. 애들 주민들 다 도망갔나봐. 없어 하나도. 어? 이 주민 누구야? 아, 화살! 막대기가 좀 필요하구만. 알았어. 그럼 여기 갇혀있어. 여기 딱 흙, 여기 조약돌 꺼내갖고 얘 못 나가게 해줄겁니다. 넌 이제 여기 못 나가. 바로 여기 막아버려. 너 이제 여기 거래소야, 그냥. 여기서 그냥 밥 먹고 자고 뭐 그런 겁니다. 막 여기서 바로 만들고 제작돼. 바로. 그리고 이걸로 이제 막대기 신문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갖고 에메랄드 얻어주는 이상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다 그냥 뭐. 이렇게 남기려고. 아, 이걸로 거대하면 되죠. 거대하자. 이게 내 기분이 나쁘다. 에이 하니까. 그럼 갈게. 아, 얘 왜 내가 죽였지? 근데 겨울집이 그냥 갑시다. 나 마을이 있어서 좋아. 털 게 없네. 집이 하나당 집이 여기 가난한가 보지. 건축더미도 없어. 마을이 가난한가 봐. 가난나는 신하니. 근데 농사는 잘 됐는데 이거 봐. 풍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도끼도 수확해도 되잖아. 대체 다 얻고. 여기는 살 거 없어 보이지. 근데 옛날에 활살대조인이 있어. 오, 상자? 웅크리면서 도둑마냥 조용히 들어가줍니다. 아이, 털집이었어. 에이, 이미 털어버린. 에잉, 쿠드군. 뭐야. 여기는 그냥, 호텔 같은 곳.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주워들었는데, 이건 마을 같은 주변에 루인드 포털이 있더라고. 멀지 않은 거기에. 건 찾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여봤자 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그럼 바로 마을 가면은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끼들과 함께. 뭔 소리지? 빠르게 뛰어가줍니다. 마침 저기 이글루도 있으니까. 내가 저기 시간 기억하고 딱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이글루에서. 아닙니다, 이제 끝내고. 잠시만요, 이글루만 갔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통로가 있는 거. 난 이글루 왔어. 안에 들어가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통로가 없는. 봐봐, 통로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이글루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30분 녹화했어요.